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좀 굉장히 소심한 편이라서요. 그리고 좀 낯선 사람을 많이 무서워하다 보니까 벨 누르는 소리도 좀 약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. 저 친구가 바로 이번에 애니멀바 초이스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둥둥이입니다. 방송은 잘 보셨어요? 네, 아주 정말 잘 봤습니다. 부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생방송 잘 봤다, 친척들한테까지 큰 기쁨을 줬다면서, 제가 이번 명절에 잔소리가 아니라 이번엔 좀 칭찬을, 덕분에 칭찬을 들었습니다. 동동아, 간식 먹자. 간식. 방송 촬영할 때는 어떻게 갖고 오는 거예요? 피디님께서 이제 제 시도 같이 해주시다가 우리가 나와주고 싶어 하고 10시간 만에 나왔나? 10시간 만에 나왔나? 그랬던 것 같은데? 엄청 소심한데? 보신 적은 그러면은 없으신 거예요? 그 이후로? 끝까지 네, 알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소심한 편이라서요. 이렇게 갖고 노는 거를 훈련시킨 적이 있으세요? 정말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영재의 뭐 이런 어떤 저 개인적인 욕심도 반영이 됐지만, 그래도 또 다른 고양이보다는 조금 더 뭐 IQ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우수한. 처음에 왔을 때는 어릴 때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심리도 있고 해서 하루 종일 많이 울었는데, 동동이를 입양한 이후에 저 나름 되게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됐고요. 또 연애도 하게 됐고요. 동동이가 또 저한테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,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동동아. 미치겠네.
동동아. 동동아, 아유, 금방 나갈게요. 아유, 누나 안 걱정해도 돼. 금방 나갈게요. 누나 금방 나갈게요. 네. 금방 나갈게요.